사는 게 이렇게 고달프냐? 응? 사는 게 고달프고 이렇게 우울해. 우울해서 주저앉아서 울고만 싶어. 응? 사는 게 재미가 없다고 그래. 그지? 네, 맞아요. 네, 너무 맞아요. 좀 많이 힘들어요, 요즘에. 본인이 무지하게 힘들어. 몸도 힘들고, 마음도 몸도 다 지쳤고, 몸도 아프고 그래. 근데 병원 가도 변명도 없어. 네, 우울증도 있고. 그때뿐이야. 왜 그런 줄 알아? 나 그런 걸까요? 같은 팔자. 아. 본인 꿈에서 시달리지 않아요? 네. 응? 시달리지? 응. 제가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가 한 5년, 6년 됐어요. 돌아가시고도 더할 텐데. 꿈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가끔씩, 어쩌다 한 번씩 무당 분들도 꿈에 나오고. 아버지 길 닦아줘야지. 네, 그 이야기를 좀 들었는데 이제 사정상 그게 안 돼가지고. 일단은 사정이 되는 대로 그뭐 천도제 같은 것도 좀 하려고 하긴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좀 많이 지금 너무 힘들어요. 막혔잖아, 본인이. 본인 일도 지금 되는 일도 없고 막혔어. 몸도 몸이지만 금전도 지금 막혔잖아. 그치? 이거는 미룰 게 아니야. 지금 본인이 조상에서도 맥히고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더 힘들어, 지금 본인이. 근데 본인도 또 신가물이야. 이게 무당팔자란 말이야. 생일 며칠? 11월 그거 22일이요. 봐. 본인 이거 무당이야. 어서 점안 봤어? 나 지금 이렇게 점 보기 전에 또 봤을 텐데. 근데 신내림받을 정도는 아니고 끼가 있을 정도다. 근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할 거야. 뭔가 축 같은 게좀 심하게 맞을 거다. 라는 이야기는 들었어. 근데 본인은 저기 봐. 이렇게 누르려면 눌러지긴 눌러져. 근데 이길 안 가고 싶어? 그러면 아버지를 길을 닦아주고 이길 누르셔. 그래야지만 본인 살아. 근데 제가 몸이 특별하게 막 심하게 아프거나 이런 건 아니고, 심하게 아픈 거는 아니야. 시름시름 알아. 좀 힘도 없고, 두통도 좀 많이 심하고, 본인이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본인이 상문이 꼈잖아. 상문살이 꼈거든. 본인 그때 당시, 본인이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본인이 상문살이, 내 부모가 돌아가셔도 상문살이 끼거든? 사자가 달라붙고 내가 상문살이 꼈을 때는, 그게 본인의 제 몸으로 친 거야. 그래서, 내 부모지만, 그래서 내 몸이 아프고, 우울증에 걸리고, 죽고 싶은 마음밖에 없고, 살 여력이 없어. 그래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그리고 잠을 자도, 잠잔 것 같지도 않고, 응? 진짜 어리 도댕이에도 도댕이 싶지도 않고, 살 여력이 없어. 지금 본인이 동서남부로 지금 다 막혀 있어요. 응? 막혀있기 때문에 더 그런 거지. 근데, 진짜, 작년에는 더 죽을 만큼 힘들었어. 지금도 힘들지만, 작년에 진짜 무지하게 힘들었다고 그래. 맞아. 근데 천 없어도, 본인이 아버지를 천 없어도 풀어줘야 돼. 풀어주고 아버지를 저기를 해줘야지만 본인이 살아. 그래야지 본인이 몸이 안 아프고, 금전이 돌아. 제가 결혼한 뒤로 좀 많이 힘들거든요. 그래서 매일 이혼 한 해만에 이야기가 오가고, 맞아.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돈은 돈대로 뭐안 되고 이래서, 신랑이 몇 살이야? 신랑이 36이요. 36? 범띠네? 아, 소띠, 소띠. 소띠?
37? 아, 37. 생일은? 생일은 4월 1일이요. 4월 1일? 성이 뭐예요? 서씨요. 서씨. 고집이 장난 아닌데. 고집이 장난 아니고 욱하는 성질이 장난 아니야. 본인도 한 고집에 한 성질하고. 근데 서로가 지금 싹 부딪히잖아, 둘이가. 네 잘났네, 내 잘났네, 이러는데.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언니는 발한 짝을 바깥에 내놓고, 안쪽에 하나를 대놓고, 이러고 있잖아. 응? 아, 올해 본인 지금 한번, 이, 좀, 저가게 생겼어. 이혼이요? 올해요?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얼렁 저기를 하셔야 돼. 지금 조상이 자꾸 흔들었어, 본인을. 흔들어, 이 신랑하고 이혼 안 하려면 얼렁 조상을 아마 해줘야 될 거야, 아버지를. 손도제 같은 경우에는 가격도 가격이고, 저또 다른 방법은 없을까 해가지고. 이거는 다른 방법은 없어요, 조상 일하는 거는. 내가 제가 만약에.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문제는 아니야. 이거는 내가 다른 방법을 찾아줄래도 이건 조상 일하는 게 때문에 조상 아버지를 이제 길 닦아주는 거고 본인네 이제 조상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 다른 방법 없어. 어쩔 수 없이 조상을 풀어줘야 돼.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뭐 내림 같은 거를 안 받게 된다면 좀그 누르는 거를 안 한다면은 좀 심해질까요? 심해지죠. 지금보다 더 우울증이 더 심해지죠. 우울증은 누구 말대로 쉽게 얘기면, 내 심한 말 할게요. 미친년처럼 머리에다가 꽂고 주놓고 나가도 되겠지. 그 정도 되지. 제가 그 정도인가요? 그 다른 점 봤을 때는 그 정도는 아니라고. 아니에요. 본인은 조금만 툭 건드려도 본인의 마음 이렇게 살을 탁 치는 게 엄청 아파와. 응?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게 지금 내가 눈에 보이는 게 지금 본인의 치는 동자가 앞장섰고 선녀가 앞장섰단 말이야. 할머니가 불사할머니가 앞장섰단 말이야. 근데 다른 데서는 어떻게 얘기했는지는 몰라도 내 눈에는 지금 그거를 내가 눌러줄 수는 있어요. 눌러주고 장사자로 돌리는 있고 몸주로 아직까지는 내가 봤을 때는 장사할 여건도 안돼 지금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좀 앞으로 몇년더 있어야지 아마 본인이 지금 32살이잖아, 그죠? 32살이면 아마 35, 6, 7 돼야지만 뭐를 해야지 본인이 그때는 움직여. 근데 지금은 여건이 안 돼. 응? 몸도 말을 안 듣고 뭐든 근데 고통만 스러워 지금은. 근데 그 바람은 우선은 본인이 빌고 살아야 돼. 본인은 빌고 살아야지 그냥은 못 살아. 본인네 아마 친장이 외가부리냐 친가부리에서 빌던 할머니가 있고 모셨던 할머니가 있어. 죽바가지 써서 빌던 할머니가 있을 거야. 잘 생각해 보세요. 할머니가, 저희 할머니가 원래 기독교 분이시거든요. 저희 친가족이. 교회를 댕겨서 망조가 들려서 그렇지. 망조가 뭐죠? 망했다고. 그때부터 이제 자손들이 힘들었다는 뜻이에요. 엄마 쪽도 기독교긴 한데 제사를 안 지내시거든요. 아빠 쪽도 제사를 안 그러니까 무지하게 배가 고프단 말이에요, 지금. 지금 내가 봤을 때는 엄마 형제나 본인 형제나 잘 되는 사람 있어? 없어요. 없잖아. 할머니가 쉽게 얘기해 할머니가 그거를 기독교를 왜간줄 알아? 모르겠어요. 당신이 무당을 안 해내려고 기독교를 나간 거야. 할머니가 무당을 안 하려고.
우때 할머니, 본인 할머니 말고 우때 할머니는, 진주 할머니는 이 길을 엄청 빌었어. 자손을 날라고 빌어서 자손을 난 할머니란 말이야. 네. 응? 네. 그리고 바로 밑에 할머니는 당신이 이 무당길을 안 가려고 교회를 나간 거고. 그리고 친가부리에서는 할아버지는 한 분인데 할머니가 두 분인 분이 있을 거예요. 아빠 쪽은 잘 모르겠어요. 아빠랑 왕래를 안 한 지가 좀 꽤 돼가지고. 예, 됐지. 그쪽에도 굉장히 세거든. 근데 어쨌거나 본인네는 빌고 살아야 돼. 본인이 무당이 안 되려면 빌으셔야 돼. 어디다 빌어야 돼요? 그거는 이제 단골집을 한 집을 의탁을 하셔서 이렇게 빌고 사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본인이 이 길을 안 가려면 이제 한 군데 이제 열심히 댕기셔야 돼. 이렇게 빌고 살아야 돼. 이혼을 안 하려면은 빌어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근데 신랑이 이번에 관제수가 꼈다는데 그것도 좀 맞는지. 맞아요. 구설에 관제가 있어요. 나가는 삼재잖아. 나가는 삼재이기 때문에 올해 소띠는 다 좋지는 않거든요. 이게 서륜 소띠는 안 좋고도 더구나 사월생이잖아. 그죠? 네. 삼재를 좀 풀어주셔야 돼. 그 관제 그거를 막으려면 좀 풀어주셔야 된다고. 삼재풀이를 좀 하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근데 삼재풀이를 따로 할 필요는 없고 이제 그 신가부리 조상 그 대우해주면서 아버지 풀어주면서 그거를 같이 풀어주시면 돼. 제가 그러면은 그 이제 이혼을 안 하려면 네 얘기를 낳는 게 낫지 그렇죠. 않을까요? 그렇죠. 그 방법도 있지 않을까? 제가 이제 이번에 그냥 이제 일단 천도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정이 너무 안 되니까 뭐 간단하게 올해만 좀 좋게 넘어갈 수 있는 부족이나 이런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까요? 그 조상에서 천도제 하는 거는 조상 저 가는 거는 부적 갖고는 안 돼요. 그냥 삼재풀이는 삼재 부적은 있어요. 삼재 네. 같은 거를 풀어내는 거는 부적은만 해줘도 돼. 그러나 네. 조상은 임시로 막는 거는 그거는 안 된다고. 이제 부적 삼재적인은 신랑은 이제 관제 같은 거 막을 수 있는 거는 부적 갖고는 돼요. 제가 아들이 하나 있거든요. 네. 뭐 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아들 때문에 제가 연명한다고 그러긴 하는데. 아들이 몇 살이죠? 아들이 19년생이요. 19년생? 네. 3살? 네, 이제 네. 3살 된 거죠? 네. 돼지띠네요? 네. 생일이 며칠? 11월 30일. 네. 아들하고도 궁합 맞네, 새 식구가. 새 식구가 아들하고도 궁합이 맞아. 근데 본인 딸을 낳아야 돼. 저요? 올해 딸을 낳는다고요? 만약에 나면 두 번째 날라려면 딸을 낳아야 된다고. 그래야지만 본인이 살아. 아, 그래요? 아들을 낳으면 본인 지쳐서 힘들어서 못 살아. 신랑이 너무 이제 밖에 일이 안 되면 집에 들어와서 저한테 약간 해코자는 것도 있고, 일도 돈을 벌면 크게 버는데, 안 벌릴 때는 아예 안 벌리고 하니까, 제가 좀 많이 힘들어요, 그것 때문에. 신랑이 무슨 일 하는데? 많이 움직이는데? 움직이는데 실속이 없어. 실속은 없어. 네. 아이고, 본인 신랑은 7월달, 9월달, 10월달, 12월달이 되게 안 좋아. 이번 연도에요? 맨날 안 좋네요. 6월달부터 계속 안 좋아요. 그게 이제 관제. 됐고. 술을 자제를 하셔야 돼. 신랑이 술은 안 해요. 인간 그 사람들 그 욱하는 성질에 술은 안 먹어도
이제 욱하는 성질에 이제 신랑이 욱하는 성질이 많아. 네. 되는 일이 없으니까 그러겠죠. 네. 그래서 이거는 조상 천도를 하고선 신랑 쪽으로 잘 풀리게끔 삼재를 풀어가면서 그걸 해줘야 된다는 소리가 그래서 나오는 거야. 운을 받아주라는 게. 신랑이 그렇게 하면은 좀 풀릴까요? 대부분 풀리죠. 신랑이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아빠 꿈 마지막으로 꾼 게 제가 너무 답답해가지고 이제 전화 전자를 한번 본 적이 있어요. 네. 그러고 그 다음날 아빠가 이제 깜짝 파티를 해주시는 거예요. 네, 깜짝 파티를 해주시고 그러고 나서 마지막으로 이제 그러고 나서 뭐야 이거 다시 잤는데 제가 아빠 따라간다고 짐을 모조리 싸서 이렇게 들고 가는데 아빠 따라 막 가고 있는데 갑자기 눈앞에 제가 있으면서 길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울면서 뗐거든요. 그러고 그 이후에 무당이 나와가지고 뭐라 막 이렇게 하는 꿈을 꿨거든요. 근데 그게 좀 뭘까요? 뭐 암시일까요? 본인이 죽을 고비를 넘긴다는 소리잖아. 그거는. 아빠를 얼른 풀어주라는 뜻이잖아. 본인이 아빠 따라가다가 본인이 죽을 고비를 넘겨야 된다는 소리야, 그게. 본인 차도 조심해야 되는 거고, 본인이 안 좋아. 본인도 어차피 신랑이고, 신랑하고 본인하고 자꾸 부딪혀요. 싸우게 된단 말이야. 싸우게 돼서 본인이 쓰러지면, 네. 안 좋다는 뜻이죠. 쓰러지면 병원에 입원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얼른 좀 미안한 말이지만 돈 없어서 쩔쩔매는 거 알미지만 얼른 어떻게 해서도 아버지를 풀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 아빠를 일단 하는 게 중요한 건가요? 그쵸? 신랑 쪽보다는? 네. 어차피 아버지를 해주면 신랑 쪽도 자동으로 해주는 거야. 서씨 집안 본인이 성이 뭐죠? 저는 정씨요. 서씨 집안에 정씨 집안에 양부리를 해주는 거니까. 따로따로 하는 게 아니고. 근데 저는 이렇게 일이 안 풀리고 좀 힘들고 하는 것들이 그냥 조상 때문인 거네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떡하냐. 우울증 온 것도 아픈 것도 그래서 그런 거야. 조상에서. 네. 작년에 자살 시도를 한 두 번 정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게 다 그런 것 때문에. 그렇다고 자꾸 그런 마음 먹지 마세요. 네. 아들내미 위해서라도 살아야지. 자꾸. 네. 신랑 때문에 너무 많이 힘드니까 심적으로든 정신적으로 많이 지금 많이 지금 부딪히거든. 네. 그리고 신랑이 잘못하면 인간 바람 불어서 또 집 나갈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 인간 바람이 그 여자랑 바람 난다는 거야? 본인하고 힘들면. 네. 본인하고 집안에서 힘들면 신랑이 이제 인간 바람이 불어요. 바깥에서 딴 여자를 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 빨리빨리 손 쓰르셔. 천도제를 드리는 게. 그거는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그거는 이제 저한테 따로 전화를 주시면 되고요. 네. 어디 사셔? 저 분당이요. 분당? 네. 분당이면 서울 쪽이야? 경기도요. 경기도 분당? 네. 그러면 경기도 분당에서 여기서 얼마나 걸리나? 거기 어딘지를 몰라가지고. 천안이요. 천안이요? 네. 평택 밑에. 천안이면 한 2시간 정도? 평택 밑에. 성안. 천안 못 가서. 네. 거기에요. 1시간, 2시간 정도 돼요. 예. 2시간 정도, 예. 한번 찾아는 봐야겠네요, 제가. 빨리빨리 서두르셔야 될 거예요. 네. 예약을
이제 예약을 하시고 네. 오세요. 오시는 게더 빠를 것 같다. 네. 언제 오실 건지 예약을 하세요. 네, 그럼 따로 연락 전화번호를 적으세요. 지금 불러드릴게요. 네네네네. 010 네. 4899 3974요. 4899 3974요? 네, 4899 3974. 여기로 예약을 이제 잡아주시면 네. 이제 보이시죠? 네. 그리고 저기 하시면 예약을 이제 우리 예약 이제 딸이 예약을 받아서 예약을 받으실 거니까 뭐 빨리셔야 될 거예요. 내일이라도 예약을 받아서 네. 예약을 하셔서 네. 예약을 얼른 오셔. 그래야지 빠를 것 같아. 네. 그래야지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아. 본인 그렇게 하고 있으면 안 돼. 내가 저요? 봤어. 예. 그냥 지금 넋 놓고 있으면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쵸. 얼렁얼렁 서두르라는 뜻이에요. 본인 그러다 죽어. 힘들어져. 제 앞에 동자랑 뭐 선녀가 있다는 거 말씀은 이제 이거 이거는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제 조상 동자고 저 선녀거든요. 이제 본인 이제 신가물이라는 뜻이죠. 할머니가 이제 얘기를 이제 듣고 다니는 거죠. 아. 뭔 뜻인지 아시죠? 네, 지금 이제 무슨 뜻인지 알았어요. 네. 따로 제가 전화를 드려서 예약을 하고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내일 전화 주시던지 이따가 전화 주시던지 네. 전화를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아, 일단 상담 너무 감사합니다. 네. 힘내시고 네. 따로 연락 바로 드릴게요. 네, 그러세요.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